안녕하세요, 대제파입니다. 현재 맥구리 잡으려고 왔는데요. 가보리가 엄청 높네요. 잡아보자. 아씨. 안 넣었네, 엑설런트. 잡혀라, 확 난다. 나이스. 가보리. 미쳤다. 이 정도면 좋아요. 자, 오, 게을러도 있네요. 맥구리 잡아야 되는데. 너 높니? 너 낫네. 나 나나나 먹어. 고리 모자라. 내일 미용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로치한테 하이퍼를 써야 되나? 스피 높으면 하게. 모르겠다. 계열로 잡았죠. 그냥 보통 이상이네요. 바로 갖다 버리고요. 자, 가보죠. 맥구리. 얘가 맘목구리 되죠. 귀여워. 죽었어. 아이템도 없고. 코드로 잡아야 되나? 번개로 가자. 코드로 잡을까? 이름 줄 수도 있잖아. 신규그룹. 자, 이게 추천인데 괴령곤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거 DPS도 29고 뭐 라프라스도 얘로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부활 파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회복도 해주고요. 좋아, 좋아. 웬만한 건 다 있죠. 저 시력은 진짜 100%입니다. 뭐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뭐 파이도 있고 물도 있고 에스퍼도 있고 시즌. 진짜 뮤츠 하나밖에 없죠. 아, 뮤츠 여섯 마리 하고 싶다. 근데 괴롱 혼자 꽤 충분하니까요. 예. 뮤츠 100발 뚱. 여기서 뮤츠 다 좀 뚱 좋겠다. 그래서 지금 추천 배틀로는 요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괴롱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 하리몽은 집 앞에서 그냥 CP 딥상 높은 거 레벨 35짜리 잡은 거예요. 공격력 15. 네, CP는, 아, 개체는 80%인데, 공격력 15고. 이놈은 하리몽 같은 경우는 괴롱보다 공격력이 이제 말렙 기준으로 한 두 정도밖에 안 낮아요. 공격력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스킬도 카운터, 포컬 펀치 똑같고요. 퀘스트가. 거기다가 생명력은 훨씬 높아요. 200 몇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어력이 낮아요. 그래서 괴롱몬이 낫긴 낫죠. 그래도 뭐 괴롱몬 모자르시면 하리몬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카폭이 중요한 거죠. 잡읍시다. 맥구리 솔플 처음 해보거든요. 오우씨, 얘가 몸빵이 세거든요. 솔플이 될지 모르겠어요. 몸빵이 워낙 세니까. 어? 스킬 쓴다. 자, 카운터 날려주고요. 그렇게 안 센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잡아봐야죠. 시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오메 오메 오메. 또 스킬 쓰니? 눈사라기? 어우 아파. 어, 뭐야, 못 썼어. 헐, 지금 실패했어. 큰일 났다. 이게 눈사라기라서 잡기가 힘드네요. 눈이 뭐냐면, 눈사라기가 뭐냐면 차징이 3차징이어가지고 금방 찹니다. 와, 차가 쭉쭉 단다. 큰일 났다. 아까 카폭 하나 날라가지고. 자, 카폭도 무조건 써야겠네. 그냥 나오자마자. 잠깐만, 지금 딜량으로 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긴 해요. 자, 하리몽 때려주고. 눈사라기 때문에 또 이게 포컬 펀치가 또 상대편한테 차징 스킬 게이지 빨리 차게 하거든요. 일단은 충분하네요. 네, 딜량만 보면. 지금 3마리 짠데 반피니까 나머지 애들이 때려주면 되고. 자, 일단 하리몽 때렸고 충분히 썰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단지 좀 아프긴 아프네요. 어, 잠깐만, 이거 쓸 수 있으면 대박인데. 쓰고, 평창. 평창 한 대만. 나이스. 이러면, 하리무기 더 잘 버티네. 이건 아마 10피겠죠? 어, 이것도 썼네. 대박. 요번에 스킬 대박 터졌죠. 여기까지는 힘들게요. 네. 자, 바로 다음. 가자. 계룡몬. 따랑, 땅땅땅. 계룡몬만 하면 재미없을까봐 하리무 하나 넣은 거예요. 잠깐만, 하리무기 더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진짜, 진심. 오, 봐봐요. 하리무기도 잘 버티는 것 같아. 하나 키우기 잘했죠. 이 괴롱으로 그냥 녹아버리네요, 몸이. 이거 쓸 수 있을까? 평타 먹고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됐네. 예, 충분히 잡네요. 예, 빠생. 마지막은 폭발펀치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해서 맥불이 솔플 성공했네요. 역시 삼성들은 솔플이 거의 가능하죠. 다 가능하죠, 전 싹 다. 어, 2262? 높은 건가? 오, 스페셜까지 줬어요. 미쳤죠? 스페셜 비중한 걸. 자, 데미지에다가, 네, 팀 공원도까지 해서, 네, 돌 12개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맥불 한번 잡아볼까요? 날씨 오픈 안 받았네? 아, 땅콩탕. 아, 지금 바위 아니구나. 자, 엑설런트입니다. 열매 없이 잡아보고 싶네요. 황라도 아낄 때. 엑설런트 맞췄죠? 역시 대제카. 어제 또 집 앞에서 맥구리가 다섯죠. CP 높은 1900짜리 뭐 2000짜리인가. 엑설런트. 네, 좋네요. 달달하네. 무술 들어가도 됐지? 야, 아직도? 아이고, 잠깐만. 설마 잘못 맞은 거에 들어가는 그런 핵의 망측한 일은 생기지 않겠죠? 오, 진짜 들어간 줄 알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리스나 맞출 때. 볼랑지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설마? 아니죠. 일곱 개 남았죠. 그냥 그레이트. 역시 그레이트 제카니까 그레이트 끼우고요. 역시 그레이트 제카. 뭐야,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자, 마지막으로 라지 없는 거. 엑설런트 3회, 빗맞은 거 2회, 그레이트 2회. 이렇게 했는데, 배터리가 없네. 자, 이제는 아까우니까, 라지 쓰고요. 너 혹시 100%니? 네, 엑설런트 맞췄죠. 잡히죠? 역시 대제팟. 네, 딱 오전하고 오후 경계도 잡았네요. 맥구리. 과연 대체값은? 네, 개똥이죠? 네, 갖다 버려야겠다. 네, 맥구리 갖다 버리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잡죠. 맥구리 솔플해서. 네, 쉬워요. 네, 근데 똥 떴어요. 똥 떴어요. 네, 갤럭시님 잠깐 보셔서 얘기 나눴죠. 자, 이렇게 해서 맥구리 잡았고요. 제가 저걸 왜 버린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글로우. 네, 요렇게 있죠? 네, 딥다 많습니다. 그냥 딥다 많아요. 야생을 잡은 거. 네, 야생, 어제 잡은 거. 어제. 맞네요. 어제 생일날. 그냥 많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여기서 방정하겠습니다. 뿅.